내가 네일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내가 지난번에도 네일샵 갔다가 리뷰 이만하게 쓴 거? 아, 근데 웬만하면 옐프 리뷰를 안 쓰거나 좋은 거였는데 이번에 최근에 두 개 진짜 안 좋은 걸 썼는데 네일샵 갔다가 내 기분 상해가지고 그때도 내가 막 이렇게 리뷰 썼더니 그 오너가 답장해줬더라고요. 메일 달라면서. 지난번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뭐였냐면 내가 거기 항상 가던 네일샵이었어요. 네일샵이었고 그 동네에 여기 네일이 되게 싸거든요. 미국이 네일 패디를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네일샵도 되게 많고 이제 경쟁이 붙으니까 되게 좀 저렴해요. 한국보다도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근데 팁 주고 하면 한국이랑 좀 비슷하겠다. 근데 내가 가던 곳은 어떤 데였냐면 그 동네에 네일샵이 엄청 많은데 다른 데보다 꽤 비싼 데였어. 꽤 비싼데 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체인점처럼 돼가지고 고급하진 아니지만 뭐랄까 좀 제품도 좀 더 비싼 거 쓰는 것 같고 오면은 약간 손님 응대를 좀 더 잘하고 막 이런 스타일 뭔지 알아요? 좀 더 서비스의 질이 좀 높았던데지. 뭐 예를 들어서 저렴한 데 가면은 딱 오자마자 인사도 없어. What color? 피크 컬러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뭔 색깔? 가서 색깔 골라와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다른 주도 그런가요? 가끔 언니가 기분이 좋으면 Hi, how are you? 해주거든요. 그러면 근데 Hi, how are you? 톤이 똑같아. Hi, how are you? Good, thank you. What do you want? 무슨 기계 같아, 기계. 약간 일본에 그 로봇 그 라면집이 있다면 여기는 로봇 젤 네일샵이 있달까? 솔직히 이게 찔러보면 피가 안 나오실 것 같아. AI야 AI. 나도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만들 필요가 없어. 서로 하고 싶은 말만 단어로 얘기하면 돼. 제일 매니 아니면 제일 매니 앤 패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피크 컬러 한 다음에 그럼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봐보고 있어. 와가지고 나중에 딴 사람 거 해주다가 와서 What do you want? 그러면은 무슨 색 할 거야 이거야. 그러면은 이거요 하면 This okay. 그리고 별로 대화가 없어. 아니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례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상관없는데 근데 제가 딴 데 갔던 데는 약간 좀 크고 되게 막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도떼기 시장 같은 느낌이 없이 되게 정리가 잘 되고 깨끗하면서 되게 막 오면은 막 Hi, how are you? 이러면서 약간 미국식이야. 그런 데 가면서 미국식으로 막 oh, Do you want some tea? Or coffee? 근데 막 이런 데 What do you want? 이런 데는 커피 이런 거 절대 없거든. 화장실에도 막 쓰러져 갈라 그러면. 근데 거기 좀 비싼 데는 막 가면은 앉아있는 동안 커피나 뭐 티 같은 것도 내려주고 막 되게 깨끗해 보여요. 뭔가 되게 깨끗해 보이고 뭔가 거기서 하면 젤이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제품이 좋아서 그런가? 뭐 스킬인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하면 더 오래 가서 내가 항상 거기를 갔는데 가니까 거기서 어떻게 사람을 응대하는지 알잖아요.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그 마지막으로 갔을 때 어떤 직원이 왔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오더니 인사 없이 그냥 저한테 젤 매니? 이래서 젤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앉으라고 했어. 아 그때 되게 그 당시에 내가 되게 자세하게 얘기해 줬는데 내가 지금 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근데 그 사람이 티하고 커피 안 물어보더라. 근데 나는 원래 가도 안 마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맞아 약간 대싱 디바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안 마셔서 뭐 상관은 없는데 그냥 근데 알잖아. 내가 자주 가니까 이 사람은 안 물어보네? 그런 줄 알았어. 앉았어? 근데 뭐 이거를 해주는데 열받는 점이 세 개인가 있었어. 첫 번째는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깎고 싶은지 말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깎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그 당시에 네모 무늬, 스퀘어 무늬 그 젤이었는데 그거를 까더니 말도 없이 뭐 저렴하고 비싸고 떠나서 하면 너 이거 라운드 할래? 동그란 무늬 할래? 아니면 스퀘어 무늬 할래? 이거 물어보거든요. 라운드를 스퀘어를 물어봐요. 근데 안 물어보고 라운드를 깎는 거야. 근데 이거 스퀘어였던 젤을 근데 내가 다행히 그날 아 나 오늘 라운드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갔던 날이야. 근데 내가 좀 약간 뭐 왜 안 물어보지? 이런 경험이 없었어. 그래서 뭐야? 이러고 그냥 라운드를 깎고 그냥 그때까지 말 안 했다? 근데 그때 색깔이 뭐였죠? 약간 좀 옅은 무슨 누디한 색깔 막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를 오버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의 시스템이고 그리고 꼭 여기 아니더라도 이거 있죠. 라운드인지 스퀘어인지 물어보는 거 하고 코트를 뭐 두 겹 팔 건지 세 겹 팔 건지 특히 이런 옅은 컬러는 물어보는 거 그거는 어디든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투 코트 딱 바르더니 바로 탑 물어보지도 않고 탑 코트를 바르는 거예요. 한 코트 더 필요해 보이는데 프로페셔널은 내가 아니라 너잖아. 보면 네가 더 잘 알아야 되잖아. 인종차별이라고요? 근데 본인도 뭐 이제 아시안이었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아시 아니에요. 아무튼 아니야. 근데 인종차별이 아닌 건 이제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투커트 안 하고 바로 가길래 내가 한 겹 더 안 발라? 그랬어요. 딱 이렇게 딱 보고 딱 보더니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겹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되게 무례하게 되게 큰 소리로 Do you want another coat? Do you need 뭐 three layers?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뭐 세 겹 필요해? 이런 식으로 나한테 딱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Yeah. 어. 그랬거든? 그래서 세 겹 발라주고 나도 서비스 쪽 했으니까 뭐 그래 뭐 얘 사람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고 어쩌고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내가 항상 가던 단골집이니까 팁 주고 나가는데 아니 갈 때 인사하는 게 진짜 항상 맞거든요? 그 집은 뭐 다른 집은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집에서 나는 나가는데 배웅 안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그거 딱 봤더니 그냥 가버린 거야. 나 그 너무 열받았어. 그게 그 사람의 그 애티튜드하고 이게 뭐 비용이 더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왜 사람이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뭐 그런 갔을 때 뭐 피카칼라 뭐 아 왓뚜기원 이렇게 얘기해도 아 이 사람이 악의가 아니라는 거 느낌이 오잖아요. 이 사람 원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야. 응? 근데 걔는 진짜 완전 아래 이럴 때면서 너 한 겹 더 필요해? 팁 받고 진짜 이런 새침한 표정으로 가. 나 진짜 어처구니 없어서 집에 와서 리뷰 썼죠. 원스타 주면서 나 지금 이번에 가는 게 진짜 몇 번째 방문인데 이 사람 그때 이름도 썼어. 얘 이름이 누구였어? 소피인가? 나 오늘 소피아랑 했는데 이게 다 썼네. 맞아. 그리고 그거 됐다. 계속 하면서 한숨 계속 쉬어. 몰라. 집에 무슨 우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굉장히 언프로페셔널을 한 거잖아요. 나 진짜 그런 사람 처음 봤어. Anyway, after all, I said thank you, have a good day, and she didn't say anything back. 내가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에 고마워, have a good day라고 내가 얘기하고 나오는데도 대답도 안 했다니까. 내가 좋은 하루 보내 이랬는데 가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뭐 그 여자가 나한테 도대체 왜 무슨 악감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실망스럽고 다시 안 간다 여기. 그렇게 썼어요. 그날도 겁내 길게 써요. 왜 팁 줬냐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싸가지없게 할 줄은 몰랐지. 그리고 난 여기 항상 가는 데고 난 항상 다시 오니까 가는니까 가던 데 주던 대로 항상 팁을 줬던 거야. 그래서 나는 솔직히 정말로 뭐 한 겹 더 필요해? 까지 했을 때도 아 이 사람이 좀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나 보다 뭐 아까 누가 말한 것처럼 지난 고객이랑 뭐 싸웠을 수도 있고 막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진짜 마지막에 내가 아 좋은 하루 보내 이러면서 웃으면서까지 했는데도 진짜 딱 보더니 딱 눈 피하고 뒤돌아섰는데 그때 기분이 진짜 다 상한 거야. 뭐야 여기? 뭐야 이 여자? 그 다음에 내가 그때 사진도 올렸거든? 그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 보면 이게 다 휘어있어요. 보여요? 울퉁불퉁한 거? 이게 사진이라서 덜 보이는 거지 이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오른손이 떡칠 해놨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올렸더니 뭐 담당자가 뭐 아 막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 한 번 더 찬스 달라면서 어쩌고 했는데 나한테 뭐 메일 달라 했는데 안 줬지. 난 안 가면 그만이야. 항상 그래. 미국 뭐 여기 뉴욕 특히 레스토랑 그지같이 안 가면 그만이야. 갈 때 너무 많아. 근데 그냥 안 가고 그냥 돌아서기에는 내가 분이 안 풀리니까 리뷰라도 쓰는 거야. 이렇게 방구석이 없고 타자기 자판기. 그랬는데 여기에 누가 좋아요 누른 사람이 여기다 답장으로 아 나도 그 거기 갔을 때 지난번에 갔을 때 소피아 똑같은 여자가 굉장히 불친절했다 나한테. 나도 여기 그 여자 때문에 다시 가기 싫다는 여자였는데 보니까 백인이더라고. 그래서 난 인종차별은 아닌 것 같아. 원래 이런가 봐. 근데 왜 아직도 거기서 일하냔 말이야. 그래 맞아. 집에서 해도 될 비주얼이었어 솔직히. 언니 저는 리프트 타고 뉴저집 집 가다가 눈이 너무 와서 갑자기 드라이버가 자기 집 가야 한다고 길에 버리고 갔어요. 3마일 남았는데 집까지 걸어가야 하나 어쩌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 요금 청구하길래 따졌어요. 근데 미안하다고만 대충하고 환불 안 해줘서 엄청 싸서 겨우 받아냈어요. 잘했어요. 그거는 리프트 그 본 사람 얘기해야 돼요. 몰라 뭐 아직도 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서 그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게 좀 몇 달 됐어요. 그랬고 이제 이건 내가 어제 받았는데 이것도 내가 할 말이 많아. 이것도 보면은 약간 좀 큐티클도 잘 제거가 안 되고 보면 잘 못했어. 잘 못했는데 잘 들어봐. 사람이 이게 참 이런 게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어제 간 데는 어제 내가 젤 매니하고 그 발톱하고 다 같이 받았는데 여자애가 일하는데 이제 발은 거기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하나 내렸어요. 근데 발은 되게 덩치도 있으시고 되게 좋으시고 약간 포스가 남달라. 약간 중국 여장부 같은 느낌의 막 목소리도 이렇게 호통 탁 하면서 몰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막
아무튼 그런 분이죠. 되게 이렇게 시원시원하시니까 이제 경력이 되게 많으신 분이야. 딱 봐도 포스가 있어.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손톱을 한다고 이제 발톱 하는 동안 이걸 해주는 친구는 보니까 딱 봐도 많아봤자 한국 나이로 21살이에요. 많아봤자 아니면 틴이야. 10대야. 너무 어려. 애기 같아. 많아봤자 내가 보기엔 21살? 22살도 아닐 것 같고 진짜 애기 같은데 빨간색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 완전 애기애기해요. 애가 와서 이렇게 막 해주더라고. 근데 진짜 나는 이 사람들 또 친절했어요. 뭐 밖에 많이 춥지? 이렇게 아줌마가 얘기, 아주머니가 얘기해줘서 밖에 너무 춥다. 걔가 막 어머 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일단 그것도 좋았고. 근데 막 여자 이렇게 해주는데 발을 다 해주시고 와서 칼라 하기 전에 보더니 연습생 같은 거가 이제 막 들어왔나봐. 막 뭐라고 중국어로 얘기를 하더라고. 막 그랬더니 일단 하나 이렇게 하더니 이런 막 보여줘. 그래서 내가 야, 이 친구 지금 처음 왔구나. 근데 내가 보면서 약간 마음이 짠했던 게 이 되게 여장부 같으신 이제 경력자이신 언니가 거의 엄마뻘이죠. 이 엄마 같은 분이 이 애한테 뭐라고 중국어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눈치상 그거야. 보여주니까 얘가 쇼연케 듣더니 막 이렇게 막 아줌마가 이렇게 보는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얘가 떨리는 거야. 그래서 막 손이 막 바들바들 떨려. 뭔지 알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난 이제 못 본 척 하는데 이렇게 딱 보는데 얘가 막 앞에 있으니까 그냥 있을 때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뽁짝뽁짝 하더니 앞에서 그 어른이 있으니까 얘가 좀 막 떨더라고. 그죠? 근데 나도 그 기분 알거든? 나도 여기 와서 처음으로 알바하는데 식당에서 알바하는데 내가 막 고기 같은 거 어디서 구워봤어요? 뭐 어디서 고기를 구워본 적이 없지? 근데 여기서 내가 처음으로 막 고기 같은 거 구워보려니까 막 굽지도 못하고 근데 막 위에서 엄청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진짜 내가 고기 굽는데 떨리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 특히 고개가 피서 더 그러면은 더 신경 쓰이고 이게 마음의 부담감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분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그래서 막 떠는데 내가 이거 보니까 얘가 막 바글바글 해. 그때 그 그냥 베이스 코트 바른데도 그래서 이제 못 본 척을 했지. 못 본 척을 하는데 얘가 막 이걸 해주는데 얘가 아유 그냥 애기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같은 사람이 여기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해야 돼 하니까 거기서 잘 해보려고 얼마나 또 이걸 신경을 쓰겠어 얘가. 그래서 막 하는데 되게 느려. 그래서 이제 컬러를 바르는데 되게 느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주면서 근데 되게 열심히 해요. 이거 진짜 눈이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줘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뭐 잘못한 건 아니야. 잘못한 건 아닌데 약간 정리가 덜 됐을 뿐이야. 뭐 상관없어. 괜찮아. 그런다 죽는 거 아니니까. 근데 막 그렇게 해주고 뭐 중간중간 막 나이스 칼라 이러면서 색깔 예쁘다고 그래서 나도 이제 얘가 너무 긴장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색깔 너무 예쁘다. 너무 잘해줬다. 너 입술 색깔이랑 똑같아. 그랬더니 걔가 막 수줍지 이렇게 웃더라고요.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또 손은 보니까 고사리 손이야. 이거 하고 이제 마사지를 이렇게 여기 해주거든요. 이게 마지막 코트 탑 코트 이렇게 하고 말리는 동안 여기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이제 다음엔 핸드크림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데 그때 보니까 손이 세상에 여러분 손이 너무 조그만 거야.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나는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나보다 손 작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이 성인 중에. 근데 걔가 최초야 내 인생에. 손이 나보다 작아. 제가 손 진짜 작아요. 봐봐 이게 100ml짜리면 아무튼 손이 진짜 작아.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얼굴이 큰 게 아니라고. 손이 작은 거야. 도에서 도도 안 닿잖아. 근데 걔 손이 진짜 손이 너무 조그매. 그래서 내가 너 손이 너무 조그맣다. 근데 그 손으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가 맨날 뭐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너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네가 뭘 하겠니? 시집 가면 네가 살림이나 하겠니? 엄마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엄마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아유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여기서 어깨를 주물렀으면 여기 와가지고 내 손을 주물렀는데 애기야 애기. 그래서 내가 아이고 막 왜 이렇게 손이 조그마서 손 너무 조그맣다 그랬더니 너도 손 조그맣대 나보고 그래서 우리 대보자 애들 나보다 조그만 거 내가 걔 손을 잡고 아유 네 손이 더 조그매 귀여워가지고 리짓 베이비님 고사리 hand 고사리 oh your hand so 고사리 such a 고사리 hand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는데 몰라 50불인가 60불 나오면 보통 이제 20% 주잖아요. 몰라 근데 50불 나왔으면 내가 30불을 80불을 총 준 거야. 팁으로 준 거야 30불은. 그랬더니 얘가 이제 보더니 얼마라고 딱 얘기했는데 이게 돈이 따다다 팁 계산해도 20%가 아니라 거의 40%가 넘어가니까 팁이 얘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I don't need a change. 나 잔돈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얘가 진짜 너무 기뻐하는 거야. 표정이 진짜 이랬어. 이게 돈이 이렇게 있잖아. 그 얘가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하고 내가 I don't need a change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거 really? 이러면서 thank you so much.
땡큐 have a good day 이래요. 얘가 애기야. 근데 얼마나 본인도 근데 좀 알 거예요. 본인이 되게 약간 서툴르고 그 막 발발 떨면서 이렇게 했는데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 손님 몇 명이나 받아봤겠어요. 본인도 걱정일 거라고. 이 사람이 이게 나도 알바하면서 아 저거 내가 서빙했는데 저거 잘 간 건가 맞는 건가 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건가 얼마나 아리까리한데 그래도 손님들이 되게 나이스하고 팁 많이 내주고 가면은 내가 어떤 때 내가 막 실수하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막 알바해보니까요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막 아 미치겠다 막 죽고 싶어 막 아, 어떡하지? 아 막 세상이 무너진 거 같아. 아, 나 미쳤다. 나 매니저한테 또 가가지고 또 까야겠다. 아 손님한테 뭐 물건 잘못 나갔어. 음식 잘못 나갔어. 다시 줬더라면 막 너무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럼 아 막 I'm sorry 그러면 근데 또 미국 사람도 또 쿨해. 막 It's okay 괜찮아. 고기 막 태웠어 하다가 그러면 아 It's okay it's American style. 아메리칸 바비큐 원래 다 태워 먹는 거라면서 아메리칸 스타일 It's okay 엄청 착한 사람들 많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 팁 못 받겠다 오늘 하시 나 때문에 팁 못 받겠다 했는데 내가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팁 되게 많이 주고 가면 여러분 그 감정이 이거는 진짜 당해본 사람만 겪어본 사람만 알아. 되게 고맙고 미안하고 막 그런 감정이 교차하거든요. 그럼 되게 뿌듯해서 그날 하루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딱 그 돈을 더 주고 나와도 물론 뭐 그것하고 해서 막 이게 막 몇십만 원 더 주고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 몇만 원 더 줬는데 어쨌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혼자서 막 그래서 또 기분이 좋아져. 돌아서면서 아 네 오늘 저의 그 하루를 내가 만들어준 거겠지? I made her day 이러면서 혼자 뿌듯해가지고 아 뭔가 제가 저거 받고 되게 뿌듯했을 거야. 자기가 잘했다고 아 잘 실수 안 했다고 생각하면 되게 뿌듯하겠지. 나 오늘 제 하루를 만들어줬어 이러면서 나도 뿌듯했죠.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집에 와서 딱 봤는데 남편한테 남편이 뭐 젤 받느라고 내가 또 못했거든 답장을. 그랬더니 뭐해 왜 답장이 없어 그러죠.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좀 너무 엉망인 거야. 뭐 그래도 괜찮아요. 뭐 내일 어차피 또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이런 게 진짜 그렇다니까 꼭 그렇게 모든 일에 매사에 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근데 항상 그런 애티튜드에 항상 문제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난 근데 도대체 그 여자는 이해가 안 돼. 그때 그 내일 나한테 해줬던 사람은 난 그 여자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내가 그때 기분 나빠서 막 정말 아, 집에 와서 막 분이 안 풀려서 막 리뷰를 썼던 그 기분이랑 여기서는 보면 사실 걔보다도 못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쁜 거예요. 왠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집에 오니까 그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그때 그래서 어제 집에 와서 그 리뷰를 내가 다시 읽어봤다니까. 그날 썼던 리뷰를 하면서 아씨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참 진짜 비교되는 거지. 알지?